Times. 네, 이번엔 57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7은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어요. 진짜 이게 이제 시바시리,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점이죠. 4월에 했는데 같은 모델이지만 이제 시리얼 넘버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 합니다. 저희 커스텀 샵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모델이라도 모델마다 시리얼 넘버마다 조금씩 그런 어떤 느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뭔가 약간 쳐봐도 그때그때 집중을 해서 그냥 이게 해드리는 게 나은 게, 하나를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다고 해서 다른 시리얼 넘버가 다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독자적인 노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체리, 그때 57 레스폴 커스텀 리슈를 했었던 스쿼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똑같죠. 네. 똑같은 스펙인데 이 12프렛 뒷둘레가 차이가 많이 나요. 12프렛 뒷둘레가 그거 81이었거든요. 얘는 79. 그러니까 약간 이런 데서 좀 네. 같은 모델인데 시리얼 넘버가 다르다고 해서 이제 세부 스펙까지도 그 치수까지도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그때 당시에 시리얼 넘버 70695, 오늘은 71445. 지난번에 스쿼드는 74.5, 그렇겠죠. 74.5가 나왔는데 이게 그때 당시 이제 편의성을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좀 자리를 못 잡고 있을 때였어요. 편의성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레스폴 커스텀샵 보면은 한 16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 약간 무겁고 그냥 불편해갖고 깁슨을 막 좀 내려서 줄 때였는데, 이게 과연 텔레보다 더 불편한 것인가 라는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텔레보다 어쨌든 착용감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사운드적인 어떤 활용성이나 이런 범용성이라는 그 측면이 이제 유저빌리티에 들어가기 시작한 이후로 유저빌리티가 좀 재조정되는 시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약간 억울하게 좀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상화시켜서 보면은 여기선 3점 정도 올린 걸로 봐야 되겠죠. 77에서 78 정도의 네, 그 점수로 가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는 무지막지하게 세게 사운드 36, 35 나왔어요. 사운드 36, 35 가성비 12, 11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편의성 13, 13 500만원 넘는데 내 맘대로 줘도 될까? 맘대로 주세요 막 이래요. 36 딱 그때 당시에 이제 편의성이 약간 범용성이라든가 이런 사운드적인 베리에이션보다는 그냥 실제로 그냥 실제로. 딱 했을 때 그런 내려 막 이런 느낌이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손해를 봤으나 네. 지금 보면 한 78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선생님 한줄평은 몸에 아주 나쁜 기름이 아주 맛있다. 네. 저는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노스텔기어 이렇게 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아무래도 편의성 쪽에서 조금 더 정상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운드가 예전과 비슷하게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80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스펙 살펴볼게요. 868만원, 이거 권속가는 965만원입니다. 입에 붙지도 않아, 965만원.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0cm, 무게 4.18kg, 두께는 48에 51 나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조금 줄어서 79고요. 바디는 원피스 솔리드 마호가니에 니트로셀룰로스 VOS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에 청키 C쉐입 넥이고요. 오호. 네, 헤드머신은 클러슨 와플백에 그린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독특하네요. 저 금색이었는데 그렇죠. 보통. 네. 조합이 특이하네요. 네. 오. 네. 너트 너비는 42.85mm의 나일론 너트. 네, 나일론이고요. 지판은 솔리드 에보니의 지판 공열 반지는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레스는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프레스에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늘 전입과 경경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픽업이 490R 498T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68 커스텀 언버커, 네. 이번 시간에는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57 레스폴이 그 약간 뭐 그 깁슨의 그 어떤 레스폴
그 역사에서 약간 의미가 있었던 거는 57년도에 이제 세스럼버가 최초로 험버커를 개발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레스폴의 노선이 좀 바뀌게 돼요. 57이 그러니까 험버커가 이제 달리기 시작한 첫 해고 험버커가 본격적으로 장착이 된 건 이제 58년도부터 네. 체리 선버스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장착이 돼서 57에서 58 넘어갈 때 험버커로 전반적으로 이제 스펙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그거를 계속해서 쭉 끌고 갔으면 훨씬 더 많이 팔아먹었을 텐데 그거를 몇 년 안 하고 바로 SG가 레스폴 스탠다드가 되면서 되게 좀 입지가 애매해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피구공용으로 뚫어놓은 그 너무 많은 네, 레스폴 바디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니 험버커를 달아갖고 레스폴 디럭스가 나오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또 레스폴에 네. 관련된 그런 역사가 있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네. 다시 험버커 버전으로 레스폴이 부활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가 참 좋네요. 네. 아, 기가 막히다 이걸. 확실히 좀 더 빈티지한 맛이 네, 있어요. 있어요. 클린턴의 그 네. 공간감이 좀 네. 느껴집니다. 부들부들해요 그냥. 네.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네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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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네. 기아리스트 아이고. 자, 이게 확실히 지난 시간에 두 개 점 입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공갈빵 감성, 네. 약간 그 아이씨. 앰비언스가 살짝 느껴지는 그 중간에 이제 그 공간감이 느껴지는 클린톤에서부터 조금 더 빈티지하면서도 짱짱한 매력이 살아있는 그 개인톤까지 확실히 조금 더 커스텀샵 히스토릭을 쓰고 있다라는 보람이 조금 더 느껴지는 사운드예요.
지미 페이지는 예, 왜 지미 페이지는 왜 5859를 썼지? 57을 쓰지. 아, 소리 좋네요. 진짜 좋다. 이거 네. 쫙쫙 달라고. 그때 왜 점수가 저렇게 잘 나왔는지 좀 알 것 같은 네, 사운드네요. 네, 이것도 뭐 저기 뭐, 공간계 좀 들어볼게요. 이거 되게 빈티지한 감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빈티지한 그 느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클린톤의 자. 반주해 보겠습니다. 멋있네요 사운드. 야 이래서 그 57이. 점수를 왕창 줬구나. 네, 57이 사운드 좀 좋았던 뭐 이유가 있었네요. 아,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줬던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팬더며 깁슨이며 57년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57년도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빈티지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노스텔기어라고 드렸었잖아요. 맞네요. 저는 뭐 그 그대로 그냥 다시 리바이벌해서 드릴게요. 네, 여전히 노스텔기어. 예. 스쿼드 드리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어디... 사운드 36. 되게 과학적인, 점점 과학적인 걸 막 느끼고 있어요. 네. 네.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에서 총점 81점 나왔고요. 와, 넘어갔다.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에서 총점 80. 오호. 평균은 80.5. 지난번에 57 이제 4월 달에 아무래도 그 저희가 편의성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약간 손해를 봤었던 뭐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아쉬움을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이 57이 시리얼 넘버 7을 사서가 다 네 그거를 이제 수복을 했습니다. 아, 저, 좋네요. 네. 아이. 좋아요. 어이 좋네요 이거. 그, 지금 사운드는 역시 35, 36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에 포진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점수들도 아주 준수하게 잘 나와서 80점을 넘겼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뭐 78.5, 79.5, 80.5 지금 1점씩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는 이제 제자리이기는 한데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5859를 썼을까요? 그 이유도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59가 나옵니다. 59. 자, 우리 59만 한 20대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59 진짜 많이 했죠. 네. 네, 깁슨 커스텀샵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시리얼 넘버 91802 모델로 이제 점입 가격의 경 시리즈. 근데 사실 가랑 경은 똑같아요. 네. 마지막 게 문제지. 네, 경경이 문제죠. 네.
따불경.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5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